문경 십자가 시체 사건. 2011년 5월 1일 경북 문경시 어느 채석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신이 발견되었다. 주모씨를 포함한 양봉업자 일행은 뜻하지 않게 괴상한 광경을 발견한다. 누군가가 맨땅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다. 사체는 흰 손옥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었다. 분명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가 처해진 십자가형의 오마주였다. 사건 현장은 다음과 같았다. 십자가형을 오마주한 사체가 채석장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시신의 앞에는 거울과 탁상 시계가 사체를 향해 놓여 있었다. 십자가 양옆에 거울이 매달린 작은 십자가 두 개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대략적인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사체를 수습해서 부검에 착수하였는데 신변을 확인한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김씨였던 것이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목 부위에 감긴 끈에 의한 질식사. 오른쪽 복부에는 흉기에 의해 고의로 찔린 듯한 자상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 십자가형 오마주의 일부였다. 분명 타살의 흔적이나 단서도 보이지 않거니와 추정되는 용의자 또한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살로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누가 혼자서 못으로 양손을 십자가에 박은 채 자살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시신이 발견된 시기 또한 부활절과 겹치는 종교적 의미가 내포된 오마주의 일부로 생각하였다. 결국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고, 이게 과연 혼자서 가능할까?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혼자서? 경찰의 브리핑 내용이다. 1일 오전 4시 50분 텐트를 점등하고 오전 5시부터 20분간 십자가 기둥을 세운 뒤 십자가 기둥에 끈과 거울을 달고 발에 못을 박고 무릎끈으로 묶고 나서 성기를 39차례 채찍질하였으며 허리와 가슴끈으로 묶고 나서 손에 구멍을 뚫고 십자가에 박혀있는 못에 손을 걸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흉기로 자신을 찌르고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물론 혼자 할 수 있다고 친다 해도 이건 분명 자신의 몸이고 무언가 조금만 베어도 아픈데 저렇게 태연히 발과 손에 구멍을 뚫고 옆구리를 찌르고 마치 남의 몸에 한 듯 태연하게 할 수 있었을까? 당시 발견된 김치 필체 계획서이다. 이 사건은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고 단서를 찾기 위해 현장 주변 지역에서 벌인 수사 끝에 김씨의 시체가 발견된 채석장 인근 돌더미에서 복부를 찌르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칼과 발에 구멍을 뚫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기 드릴,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씨의 필체로 적힌 십자가 도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전기 드릴과 칼 등 사용된 도구들에서 검출된 혈흔이 김씨의 혈흔으로 밝혀지면서 자살로 결정이 났고, 김씨가 사건 이전 예금과 휴대전화 등을 해지하는 등 주변 상황을 정리한 정황 등을 통해서
결국 문경 십자가 사건은 자살로 판명, 수사는 종료되었다. 한 가지 여담을 더하자면 최초 발견자인 주씨, 최초로 시체를 발견한 주씨는 기독교와 관련하여 선교사로 일한 적이 있으며 자신의 신앙관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김씨는 바로 그 카페의 회원이었다고 한다. 실제 죽은 김씨와 주씨는 한 차례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견하기 전에 주씨는 같은 양봉업에 종사하는 부자 한 쌍에게 산을 올라가자고 직접 말했으며 사체를 발견한 다음에는 태연이 카메라를 꺼내 사체의 사진을 찍었다고 부자가 증언하였다고 한다. 과연 문경의 십자가 살인 사건은 자살이었을까? 타살이었을까?